명품 공육매 일기생 현장 경험 교육 내용을 직접 다 카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앉아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게 그게 경매에 가장 중요합니다. 딱 10명만 저희 그 모집하니까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 명품 공룡매 정의사입니다. 영종구 국제도시 인천 공항. 공항 바로 뒤에요. 자, 사건 번호가 2021타 7155. 들어가서 한번 봐봅시다. 이 건물. 자,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만 지금 500평이잖아요, 대표님. 여기만 지금 경매로 그 나온 게 520평. 네, 520평. 이게 371평. 이쪽도 대표님 거예요? 네. 아. 이것도 내 거야.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좀 보고 의뢰인 손님도 있어가지고 저희 뭐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서울에서 온 거니까. 아, 대표님 직접 이제 부동산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평수가 실평수 한 40평. 실평수가 40평. 아, 저기 안에가 있구나. 네. 아, 1층이 실평수가 40평. 아, 오우. 오, 안에는 뭐, 너무 좋은데요? 뒤에도 있군요. 이게 저기고. 아, 부동산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1층인데, 아, 이렇게, 야,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쪽도. 야, 괜찮네요. 건물주하고. 지금 경매를 넘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 건물주하고 지금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펜션 해도 되고 여기 식당 해도 되고. 그렇죠. 예. 바로 이 공항이 옆이고 이쪽이 이제 바닷가고. 네. 가까워가지고 나는 1층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제 2층에 거주하시면서 대표님이 이걸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까지 이제 붙어 있는 것까지 같이 하면은 더 좋겠네. 대표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이거 다 정리하시고. 건물 저런 거 있어 또. 아, 그쪽으로 가시려고. 아, 무의도에도 있으세요? 내가 이제 돈이 돼요. 돈이 되면 경매 풀어버린다고. 어. 원래 되시는데 일부러 경매 그냥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건물주하고 지금 우연치 않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물주하고 경매에 이제 넘어가시는 분이죠. 저하고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안에 이제 1층 부동산도 안도 싹 보고 너무 좋아요. 안도 실평수도 괜찮고 임대인이 이쪽으로 해서 길이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적도를 떼어보면은 알 거예요. 뭐 보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적도 같은 거는 제가 한번 떼어봐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그거는 별도로 지적도 한번 떼어보세요. 이쪽 길이 난다고 하고 지금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이제 집이 넘어가도 감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단은 명도 부분도 조금 제 경우에는 명도 같은 부분도 아마 수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초짜들 이렇게 하고 초짜들 낙찰 받고 명도 하려고 하면은 빡빡할 수도 있어요. 저하고는 대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낙찰 받고 명도 협의가 좀 안 됐을 때는 정의사한테 의뢰를 하세요.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무료로 해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월하게 하려면은 업자끼리 만나가지고 수월하게 협상 보는 게 가장 현명해요. 못하시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의사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10원 하나 안 받고 협상을 봐줄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저 유튜브에 전화번호 있고 카톡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쪽 좀만 가시면 바닷가가 있고 이쪽으로는 공항이 있어요. 이 집 뒤쪽에 제2 여객터미널을 짓고 있어요. 뒤쪽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쪽에 수요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나중에 원룸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뭐 펜션 아니면은 전원주택 생활 하려고 하면은 뭐 가평, 양평, 뭐 강원도 뭐 그런 데로 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평, 양평을 전원주택을 아마 짓거나 매매하셔도 요즘에 5억 정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아마 될 거예요. 물론 더 싼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이제 영종구 국제도시 지금 현재 이제 국제도시 그리고 여기 이제 인천공항 이쪽 주변으로 오시면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바닷가도 주변이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이제 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서울하고 가깝고 차가 안 밀리고 이런 데도 노후 생활 하시면은 되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도 있고 1층에는
본인이 취미생활이 있으면 취미생활로 뭘 하셔도 되고, 지금 임대주기에는 좀 그렇죠. 이 동네가 조금 이렇게 인구는 없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바로 이제 대로변이에요. 1층 같은 거는 임대는 바로 안 나갈 것 같고, 본인이 사용을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경매가 9억이에요 한 번 더 유찰되면 6억인데 6억대 유찰돼 가지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볼 만해요. 건물주는 아까 전에 급한 일 있다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죠. 아까 내 집 좀 보려고 했는데 급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은 못 봤어요. 올라오시면은 집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이제 3층 옥상인데, 옥상 같은 경우도 뭐 테라스로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 집 구조까지는 같이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정의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그 실무예요, 실무. 내가 낙찰을 받고, 물론 낙찰을 받고, 그리고 잔금 납부하고, 거의 대부분 집을 들어가서 봐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저처럼 양해를 구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낙찰을 못 받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집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 자, 아까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시고, 얘기할 때, 협상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경매가 나왔는데 집 좀 안에 좀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싸대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노하우, 협상, 정의사한테 그런 걸 배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기생을 모집하니까 많이 그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전화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물어보실 때 저한테 이제 사건 번호나 그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더 권리 분석하기 편해요. 그 사건 번호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신 분도 가끔 있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제가 그거를 낙찰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 1기생 모집하니까 실무가 이런 식으로 실무를 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앉아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게, 그게 경매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인사를 못했습니다. 정의사였고 명품 공용매 1기생 현장 경험 교육 내용을 직접 다 카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정의사하고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도 같이 하시고,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경매를 어떻게 받고 실무 경험을 어떻게 쌓아,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돈이 없어도 저 정의사하고 같이 경매 받고 팔고 그러시면 되니까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돈 있으면 다 경매 받지. 저랑 같이 동반자로서 사업자로서 같이 재미있게 딱 10명만 저희 그 모집하니까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정의사였습니다.